앞모습이 넙대대한 형과 앞모습 호죽하지만 옆모습이 길쭉한 동생.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안녕하세요, 모장입니다. 오늘은 두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우선 두상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두형, 중두형, 단두형. 뭐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장두형 길다, 중두형 중간이다, 단두형 짧다. 여기 길이를 얘기해서 장두형은 롱 헤디드라고 부르면서 돌리코 세팔릭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장두형이다, 동양 사람들은 단두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전혀 그렇진 않았고요. 의외로 흑인들의 80% 이상은 장두형이 나오고 유럽 사람들은 장두형, 중두형, 단두형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걸로 나오네요. 장두형은 아프리카나 중동, 그리고 오세아니아, 그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의 두상이고요. 앞모습으로 봤을 때 얼굴이 너비가 좀 좁고 옆모습을 봤을 때 앞장구와 뒷장구가 동시에 나오면서 이 길이가 길어진 형태, 이걸 장두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두형은 미디움 헤디드라고 메소세팔릭이라고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장두형과 단두형에 비해서 중간에 위치한 크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사람들, 뭐 캐나다 사람들, 그런 미주 쪽 사람들이랑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차라리 중두형이 좀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단두형, 브로드 헤디드라고 넓은 얼굴형을 이야기하고요. 브래키세팔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양인의 80-90%는 단두형이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중두형, 장두형이 섞여 있다고 하네요. 대부분 동양인의 두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터키나 동유럽 같은 유럽의 일부 국가들과 러시아 지방에도 좀 있고요. 에스키모인들, 중국, 몽골, 대만, 한국 등 중앙아시아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 하나, 둘, 세 가지의 장비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 얼굴과 이 두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장비이고요. 예, 처음에는 간단한 생각으로 이 턱선에서 이 머리카락이 나온 끝부분까지를 재고 이걸 다시 줄자로 재고 했었는데요. 좀 오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좀 다시 만든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개조해가지고 이 머리가 난 끝부분이랑 턱의 끝부분에 길이를 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귀 옆에 살색이 보이는 부분 정확히 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면 나오는 수치가 있고요. 얼굴의 이 크기를 비례해가지고 얼굴이 동그란 사람들은 1:1.2 정도, 동양인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1:1.3, 서양인은 1:1.5 이상을 나오는 거죠. 이게 1이면 이게 1.5다. 훨씬 얼굴이 긴 형태죠. 그리고 이 장비로 두상의 크기를 잴 수 있는데요. 귀 옆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귀에서 쭉 올라가는 두상에서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주셔야 되고요. 이 앞뒤는 눈썹 바로 위부터 뒤통수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까지를 재는 거고요. 이렇게 잴 수가 있고 뒤통수를 맞춰놓고 딱 눈썹에 닿는 이 정도를 잴 수 있겠죠. 이렇게 너비 나누기 길이를 한 후 100을 하면 나오는 숫자가 세팔릭 인덱스 수치로 표현됩니다. 장두형은 수치가 75 미만이 나올 때를 이야기하고요. 75에서 80까지 나오는 형태는 중두형, 80 이상이 나올 때는 단두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면서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지역적으로도 구분하여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유럽이나 또 아시아도 묶어서 본다면 장두형, 중두형, 단두형은 정해진 게 아니라 혼재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서양인은 장두형, 동양인은 단두형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알기 쉽게 미적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두형은 그 중간 상태니까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장두형은 단두형에 비해서 이마도 좀 튀어나왔고요. 뒤통수는 좀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특징으로는 안화상 융기라고 이 눈썹 있는 부분에 이 뼈가 튀어나왔다. 이 안화상 융기가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눈두덩이는 더 들어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코가 또 많이 튀어나왔죠. 코가 나옴으로써 입이 살짝 들어가고 턱이 다시 나오고 하면서 이 굴곡이 상당히 입체적이고 이 깊이 들어간 눈두덩이는 눈을 더 아름답고 그윽하고 멋지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남자처럼 보인다 혹은 남자분들은 좀 느끼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코와 귀 사이가 전체적으로 길기 때문에 코 입에 입체감이 살리면서 상당히 이목구비가 뚜렷한 형태의 얼굴형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굴이 크냐 작냐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보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착시효과도 분명히 작용하고요. 서양인들은 좁지만 깁니다. 하지만 뒤통수가 이렇게 튀어나옴으로써 밝은 얼굴색과 어두운 머리색이 있는데 검은색이 더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살색이 좀 작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요. 하지만 저도 유튜브를 보고 들은 건데요. 한국의 화장품 회사가 유럽에 진출하면서 한국에서 10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 샘플을 유럽에 보내줘가지고 사용하라고 했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했대요. 왜 그렇게 부족하다고 얘기하냐 좀 연구를 해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앞모습은 좁지만 이 옆이 넓어가지고 얼굴의 전체적인 면적은 동양인보다 더 넓다고 하네요. 그게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확인 가능합니다. 사람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단두형이 무조건 얼굴이 큰 건 아니다. 장두형이 얼굴이 더 클 수도 있다. 카더라 통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단두형은 옆장구라고 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두형에 비해 이 얼굴의 길이는 좀 작아졌고 너비가 좀 커진 형태죠. 안화상 윤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코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턱도 그렇게 튀어나오지가 않았죠. 눈이 거의 평평하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입도 약간 나온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됐고요. 옆모습도 코가 좀 상대적으로 낮고 귀도 가까이 있고 이 뒤통수도 납작해서 가까이 있고 그래서 뒤통수가 안 튀어나왔기 때문에 얼굴이 더 커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거짓말이... 하지만 동양인들은 유형 성숙이라고 해서 성인이 되어도 아기들이 갖고 있는 동그란 얼굴의 특징은 보다 귀여워 보이고 사교적이 된다고 합니다. 극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장두형은 할 얘기가 많았는데 단두형 억지로 귀엽다라고 예전에 소개팅을 하자고 했을 때 예쁘냐고 물어보면 귀엽다라고 대답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가요? 그럼 지난 시간 얼굴형을 배울 때 각이 있는 사람이나 긴 사람이나 동그란 사람들은 달걀형이나 역삼각형이 되는 쪽으로 얼굴형을 보완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장두형과 중두형, 단두형도 그런 게 필요할까요?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장두형의 이목구비 뚜렷하고 미적인 부분은 우월합니다. 단두형도 장두형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시도를 해야 되고요. 네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얼굴 성형입니다. 뭐 코를 어떻게 하고 눈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도 이걸 배우면서 정말 이런 게 있을까라고 조금 놀랍기도 했지만 당연히 있어야 된다. 아 그럼 저도 좀 하고 싶다. 그건 바로 성형입니다. 두상 성형이란 게 있네요. 이 이마가 좀 들어가거나 울퉁불퉁한 사람들 위해 이마를 성형하는 이 정수리 부분이 내려앉아서 납작한 사람들 위해 정수리에 보형물을 넣는 정수리 성형, 그리고 뒤통수가 납작하거나 튀어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뒤통수에다가 시술하는 뒤통수 성형. 이 보여드린 조각 성형외과는 모자를 썼는데도 안 예쁜 사람들에게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뒤통수 성형이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이 뒤통수가 이 얼굴을 표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검 장동건 이수혁 그리고 동네 잘생긴 미국형 동네 비싼 강아지 장두형 개까지 와. 송승헌 아이유 유은아 그리고 슬픈 눈 이 녀석 단두형의 자존심 드립니다. 박보검의 뒤통수를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이게 정상이고 이게 집어넣은 거고 이게 정상이고 박세로이 군도 뒤통수를 집어넣으니까 상대적으로 얼굴이 많이 커 보이네요. 뒤통수의 볼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국인 장두영의 끝판왕 이수혁 씨를 포토샵해 보니까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23년 전 비트를 보고 이분은 대한민국 무조건 1등이다. 아 이분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So just do it! Make your dreams come true!
워낙 잘생기신 분이라서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와, 진짜 뒤통수의 볼륨이 중요하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자, 셋째로는 헤어스타일로 이걸 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머리가 붕 뜨면은 얼굴이 부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옆머리를 저처럼 빵 밀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긴 사람들은 드라이를 하거나 펌을 해가지고 쫙 붙여서 최대한 머리가 뜨지 않게, 그리고 앞볼륨이나 윗볼륨도 가능하면 살려줘야 되는 사람들은 살려주고요, 이 뒷볼륨을 많이 살려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장두영, 단두영 다 헤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좀 얻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모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커버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딱딱하게 각이 잡힌 모자를 씀으로써 내 머리 형태가 예쁘게 안 된 사람들은 이런 딱딱한 모자 형태를 씀으로써 모자 형태를 좀 갖출 수도 있고요. 지금 이 모자도 뒤통수를 좀 많이 자리가 잡혀있어가지고 좀 튀어나오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자를 뒤로 이렇게 씀으로써 뒤통수가 좀 튀어나온 효과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으면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는, 지금 색깔이 비슷해서 그런데 다크한 컬러나 블랙 컬러 쓰면은 얼굴색이랑 대비되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좀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두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지긋지긋한 마지막 시간으로 사이즈와 얼굴형과 두상을 제대로 알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떤 모자를 써야 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모자는 어떤 모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모자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겐 어떤 모자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부분까지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솔루션을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동시에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정말 재미난 내용으로, 지루하지 않는 이 어려운 내용들은 그만하고 좀 재미난 내용으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독자가 너무 안 늘어나고 조회수가 너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1% 정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